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자, 보통 원으로 D, 그 다음에 G, B가 처음에 멜로디 나오면 1, 3, 5. 네, 이렇게 우리가 쳤는데요. 이 노래는 나중에 C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번호를 1, 2, 4로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이렇게 F샵은 2로 치고 그 다음에 셋 있다는 표예요. 위에 조그만 3자는 셋 있다는 표. 세 개를 한 박자 안에 집어넣는 거죠. 내 마음 그 그다음에 3번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또 3번 똑같은 데서 3번으로 바꾸고 네, C샵이 나오죠. 그다음에 옥타브 내려와서 또 네, 손을 여기서 많이 벌려서 옥타브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1절이 끝나고 다시 도돌이표가 있죠? 내 마음 먹구름돼요. 이렇게 2절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으로 그다음에 3번 3번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예. 나인 메이저 9째 마디 건너뛰셔야 돼요. 1번은 이제 안 치시고 2번 가로로 가는 거예요. 9번째 마디로 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흘러 그 다음에 3번으로 치세요. 이 노래는 F샵은 다 2번으로 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둘셋 오늘도 5번 2번 어때요? 손을 이렇게 벌려야 되겠죠? 그래서 5, 2, 1. 그다음에 여기를요, 3번으로 치셔야 돼요. 그래처럼 B는 B자는 C를 5번, 그다음에 4번이 아니라 3번으로 치어야 내리고까지 네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네, 거기를 4번으로 치면은 예. 여기 손가락 연결이 잘안 돼요. 그래서 고개는 꼭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내 눈물, 원, 네, 파이브를 일단 치고요. 눈자를. 그 다음에 물에서 3번, F 샵, 2, 여기도 1, 3, 2, 1이에요. 1, 2로 치면 이렇게 뒤집어야 되니까 번거롭고요. 1, 3, 2, 1. 쉼표, 쉴 동안 내려와서. 네, 이렇게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손을 띄고, 3번. 띄고, 원으로, 3번으로 치셔도 돼요. 네, F샵. 2보다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니까, 1, 3. 이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자꾸, 한국말 했다가 영어로 하고, 그러니까 숫자도 1, 2, 3 하고, 뭐, 3번, 2번에 자꾸 너무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저도 잘 정리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철수까지 그냥 알아들으시면 되죠. 뭐, 그죠? 네. 자, 오른손 그렇게 손가락 번호, 예. 조금 까다롭지만, 예. 너무 또 아름다운 곡이라, 자, 재밌게 연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왼손 코드 나갈게요. G 코드, DGB로 치시고요. 처음에 내 마음, 그 다음에 D, 깊은 곳에, 그 다음에 세 박자 눌러줄 동안 이렇게 세 번을 치세요. 네, 그 다음에 오른손 내 마음 칠 때는 네, 그냥 누르고 있으세요. 내 마음 그 자에서 같이 나오죠? 깊은 곳에 둘세 똑같은 코드죠.
건 가로 이렇게 G를 쳤잖아요.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치셔도 되고요. 그 전에 바로 G로 가지 마시고요. 엄지로 원으로 D,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5로 G를 쳐주세요. 그래서 박자가 한 박자씩이요. 하나, 둘, 셋. 그러고 좀 기다리셨다가 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고 G로 끝내셔도 되고 하나 D G 네 뭔가 조금 더 애드해줘서 네 끝에를 조금 더 멋있게 쳐봤습니다. 자 같이 가볼까요? 내려와서 원래대로 아, 아, 네, 요게 좋아요. 계속 올리면 너무 높고요. 여기서 제자리로 오세요. 그날처럼 3번 G를 칠 땐 조금 더 기다리셔서 여유 있게 치세요. 네. 하나만 더요. 그 전에 마지막에 흐르네에서 흐자에 D7이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치셔도 되고요. 요거를요. 아르페지오로. 우리가 페르마타가 나오면은 제가 아르페지오로 롤 해서 치시라고 했는데 요런 부분에도 어울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강물대요. 그 다음에 D7을 그냥 한 번에 꽉 치지 말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네, 가사 때문에 그래요. 강물되어 흐르네. 네, 흐르는 느낌이 드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가사에 따라서 네, 음악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치시면 돼요. D7은 원래 이렇게인데 원래는 이거를 생략한 거거든요. A를. 그래서 D, F sharp, A, C 네 개를 치는 거예요. 끝부분이 아주 멋있게 됩니다.